와서 지는 게 왔다 미는 게 왔다는 제가 본 폭포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폭포 17곳을 오늘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의 곳곳에 있는 폭포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탕폭포입니다. 직탕폭포는 그 길이가 80m 정도 되죠. 높이가 3m에서 5m.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중문단지에 있는 천재연 폭포입니다. 3단 폭포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의 높이가 22m 되고 2단은 연못이고 3단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주상절리가 아름답고 옥황상제가 목욕을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천지연 폭포입니다. 높이가 22m에 수심이 20m 정도 됩니다. 바로 폭포가 떨어지는 아래에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경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매월대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곡계산의 매월대와 이어져 있는 높이 30m의 폭포입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 소백산에 있는 희방폭포입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곳에 높이 28m의 엄청나게 큰 폭포가 우렁차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삼척 엉봉산 덕풍계곡에 있는 수심 40m의 용토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철원 맹성산에 있는 3단 폭포이자 수심이 너무 깊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높이 20m의 산부연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연 폭포는 궁예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고 어릴 적에 무예를 닦던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깊은 수심을 자랑하며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평 도마치 계곡에 있는 정목 용토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단 횡포로 되어 있습니다. 용토가 아주 깊습니다. 6m 정도 되고 용이 성천을 못하고 이곳에 눌러 앉았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공황이 하늘로 나르는 모습. 다음은 포항 내연산에 있는 12 폭포 중에 연산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의 모습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듯한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18m 정도 됩니다. 이곳에는 연속해서 12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산 폭포가 제일 아름답다. 다음은 포천에 있는 비둘기낭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15m에 수심이 5m 정도 됩니다.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 빛에 한때 이곳에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살았다고 해서 비둘기낭 폭포라고 합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이곳에 수없이 많은 방귀들이 서식한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수상 결례를 가진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백무동 계곡 한신 계곡에 있는 간에서 폭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에서 폭포는 높이가 18m에 수심이 20m 정도 됩니다. 수심이 하도 깊어 물의 색깔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 포시에 있는 증방 폭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23m에 떨어지는 수심이 6m 정도 됩니다. 증방폭포의 특징은 바로 바다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주상절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들렸을 때 찾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연천에 있는 제인폭포입니다. 높이가 18m에 수심이 6m 정도 됩니다. 폭포 주변의 주상절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폭포를 구경할 수 있도록 출렁다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는 각도와 시간에 따라서 더 물의 색깔을 달리하는 이 제인폭포는 철판 사연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 민둥산 국망봉과 강시봉 청계산에 걸쳐있는 무주체 폭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무려 55m입니다. 한때 무인들이 이곳에서 무술을 연마하면서 나무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폭포의 힘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무주체 폭포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재령리 도마치봉에서 시작해가지고 국망봉, 겐치산, 민둥산과 강시봉, 청계산까지 쪼개지는 강주산맥에 있는 폭포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통리 핵곡에 있는 미인폭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인폭포는 높이가 50m이고 더 특징은 바로 폭포수가 에메랄드 빛의 밀크색의 옥빛의 졸리색입니다. 이 폭포를 보시고 반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자세히 쳐다보면 여인이 걸어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폭포수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설악산에 있는 토왕성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왕성 폭포는 물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고사목하고 이어지는 라인이 토왕성 폭포 라인입니다. 고사목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라인, 저 라인이
토항성 폭포가 내려오는 라인이고 토항성 폭포를 줌으로 좀 당겨봤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네요.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폭포를 우무가 다 가려버렸어요. 반절은 위에는 안 보이네. 안 보여. 실제 폭포가 여기에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게 폭포예요. 이제 폭포가 안 보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오는 물줄기만 조금씩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네요. 이 폭포는 이 사람의 인체 속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한계폭포, 대성폭포입니다. 높이는 한 88m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3대 폭포 중에 하나, 설악산의 대성폭포,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폭포를 많이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다니면서 봐왔던 폭포 17곳을 선정해서 쭉 나열해 봤습니다. 폭포마다 제 각각의 모습과 색깔이 다른 폭포의 행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크고 길고 엄청나고 독특하고 폭포수의 색깔이 에메랄드빛 옥빛의 비주얼을 가진 아름다운 폭포들을 쭉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폭포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산천을 다니는 왔다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